깊고도 깊은 숲속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 뭐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아, 꽃이 뿌리고 꽃이. 노란 꽃이. 가끔 이 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마음이 꽃을 보면 더욱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발생하고 좋겠죠. 그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능조 스님. 꼭 뭐 어디를 간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죠. 스님 가시는 그 길 함께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태백산맥 서쪽, 1000m 이상의 산들이 많아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강원도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산길 따라서 한참을 올라왔는데도 집 한 채 보이지 않아 길을 물어가려 합니다. 말씀 좀 해줄게요. 여기 스님 혼자 계시는 절이 있다 그랬군요. 아, 여기가 발음선은 맞습니다. 그럼 스님 어떻게 되세요? 아, 내가 여기 스님이에요. 아, 잘 찾아오셨네. 아. 어서 오세요. 뜻밖의 중장비를 운전하는 스님을 뵈었습니다. 13년 전 스님이 이곳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손 갈 곳 많은 오지 중에 오지. 이곳을 혼자서 오늘의 도량으로 일궈내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살아내고 계시니 잠시도 쉴 틈이 나지 않아 보입니다. 텃밭이 참 가지런하고 정갈한 모습이죠. 곳곳에 스님 눈길 안 닿은 곳 없고 손길 안 간 곳이 없어 보입니다. 공부 안 하세요? 공부? 네. 일반 하시고 공부는 안 하십니까? 아, 일하는 시간이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잠깐씩 일하는 거죠. 일하면서 이제 그 몸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마음 수행이요? 하기 싫은 짓을 하면 잡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난 농사는 나는 하고 싫은 게 아니라 하면 좋거든.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니까 잡생각이 안 나는 짓. 누구든지 아마 그럴걸? 자기가 잘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은 잡생각이 안 날 거야. 거기서 그 사람의 명상의 길을 찾으면은 정답일 거야, 아마. 스님의 마음을 녀석들도 아는지 즐겁게 길러낸 작물들이 꽤나 실합니다. 아, 꽃이 봐, 엄청 크지? 잘 됐잖아. 내가 고추 농사는 조금 하지. 고추 농사 봐봐. 토목일, 밭일 끝내놓고 나니 출출해질 시간. 이런저런 약 치지 않고 온 정성을 들여 땀 흘려 거둔 이 작물들은 그대로 스님의 몸 곳곳에 스며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겠지요. 작은 수확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 오지 속 스님의 일상.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이 아닐는지요. 이 가을 갓 따온 제철의 작물들은 저마다 제맛을 뽐내고 스님은 그 맛 그대로 공양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왜 이리 우세요? 이 아궁이 앞에 그냥 내가 서니까 엄청 슬퍼지는구만. 눈물을 가끔 흘려줘야지 전혀 눈물을 안 흘리면 눈이 건조해지고 시력이 안 좋아져. 그래서 우리 삶은 슬픔이 예, 많아도 안 좋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은 슬픔이 있는 것도 그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이 건강에 도움 되는 수가 있어요. 슬프세요? 나는 별로 슬플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궁이 앞에 내가 가끔 눈물을 흘리지. 그래서 나 눈 시력이 지금도 좋아. 아, 그래요? 예.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죠. 어디 가세요? 저 점심 공양하러 가. 공양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비밀 장소가 있거든, 저쪽에. 스님은 작물 하나를 심고 길러내는 데에도 오랜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공양하는 순간에도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롯이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땅과 비와 바람과 햇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막 밥 먹으면 이 반찬 말고 또 다른 반찬이 있거든. 매미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아주 품 있는 반찬들이지. 일하느라 흘러내린 땀은 숲이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고요. 고단했던 팔다리는 바람이 만져줍니다.